예. 아, 8강 대진표 짜는 거 아시죠? 네네. 예, 예. 어, 선배님 오늘 안경은 계속. 제가 아이섀도우 부작용이 나서요. 눈이 지금 빨갛게 보였어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글라스 썼습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예예예. 예, 예. 홍준영 씨. 네. 8강에서 이 팀만 안 만났으면. 신지 언니. 그렇지. 그렇지. 홍진영 씨랑 친하지만... 신지 씨랑 만약에 8강에서 만나면 저 일단 점심 드시고 가실게요. 제 46대 왕중왕전 8강 예선 대진표 돌려 주세요. 멈춰. 미스. 자 이어서 아이비랑 레이디스 코드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처리해주세요. 예. 이 팀 그만 맞춰주세요. 아, 예. 뭐 오늘 우상이 아이비 씨는 이미 왕중 왕이네요. 네. 은메달. 저는 죄송해요. 아까 저 대기실에서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이 스튜디오에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야, 웬 갈치냐. 네. 자, 8강 대지표 돌려 주세요. 멈춰. 아. 오. 아니 세다. 오늘 비주얼 대결인가요? 세다 세다. 우리 세다. 늘어진 마음 강적이야. 현식 씨 정말 세다, 머리 세다. 늘어지게 하고 왔네요 진짜. 네. 해볼만 하죠. 아, 예 지금 예. 갈비뼈가 조금 부상을 어머. 당하긴 했는데 네네. 마취하고 왔거든요. 어머 어머. 예 네, 오늘 제정신이 아닌 걸로 한번. 어머 부상훈이에요? 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두 팀 박수 한번 네. 주세요. 네. 네. 자 그다음 자, 우리 우승민 한영 씨 자리해 주세요. 지난번에. 죄송합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승을 한 팀이죠. 네. 아니 우리가 계속 정말... 하는 내내 설마 이 팀이 네. 우승할까 했는데 진짜 네. 우승을 해가지고 저희도 우승했을 때 딱 그 제 모니터를 해봤더니 그땐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. 저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. 맞아 맞아 맞아. 네, 가만히 서 있었어요. 다른 분들이 후두두둑 떨어져줬어요. 예예. 네. 예. 자 갑니다. 8강 대진표 돌려 주세요. 멈춰. 오 큰일 났다.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두 팀이 우리 양하영 선배님 인사 나누세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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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인사 나누시고 김태우 예. 진짜 크다. 와 본격적으로 네. 8강 들어갑니다. 여러분 채널 어떻게 알아름 폭발적인 가창력 594회 우승 김수희 매력적인 트로트 여신 636회 우승 홍진영 이보다 기쁠 수 없다. 634회 우승 미스 A. 8강전 첫 번째 대결. 자 이번 예선전 이번 8강전도 기대됩니다. 네. 먼저 우리 김수희 선배님과 우리 홍진영 씨. 김수희 선배님 히트곡 남행열차나 네. 이제 뭐 애모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찬가요. 도전 천국에서 매주 나오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럼 이제 저작권료가 조금 선배님한테 도움이 되나요? 제가 작사 작곡한 곡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유산으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~ 저작권료가 50년 계속 받을 수 있다니까. 아 그렇죠. 그렇죠. 아 야 진짜 좋다. 손주까지 가겠죠. 손주까지. 네. 야 이게 뭐 얼마나 좋은 얼마나 좋아요. 그럼요. 장윤정 씨는 저작권료가 전혀 없나요? 네. 응? 자 이번에 또 우리 두 분의 대적할 미스 A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반갑습니다. 네. 미스입니다. 지난번에 우승하고 거의 울 뻔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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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펄떡펄떡 뛰었는지 민 씨가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자, 이어서 이번 주 미스 미패. 너무 기뻤죠. 저희 할머니가 우셨어요. 방송 보시고? 네, 아니 방송 보시고 말고 이제 녹화 끝나고 나서 아 우승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네, 할머니가 진짜 금 받았냐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할머니는 진짜 금 받았다고. 진짜 도전천국 왕팬이에요. 왕팬이세요. 아~ 그래서 금 좀 드렸어요? 드렸죠. 드렸죠. 아우, 잘했네. 야, 잘했네. 잘했네. 진짜 잘했네. 팬 어때요? 연습 많이 했어요? 거의 밤새도록 찾았어요. 네, 한 새벽 5시 매니저님한테 알려주더라고요. 그때까지 찾았어요. 저는 야, 세상에 열심히 했네. 예. 왕중왕에 나오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. 네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46대 왕중왕전 이제 8강 들어갈 텐데요. 네. 다들 아시겠지만 왕중왕전은 금이 커집니다. 열쇠가 두 배입니다. 황금 열쇠가 커집니다. 두 배로 커집니다. 거의 편난다. 거의 부채 수준이에요. 더욱더 파이팅 하시고요. 먼저 우리 김수희 씨하고 홍진영 씨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
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